Rusia y PS pasa a Corea. Ponle좋아. para piquir. Y piensa que ya sabe la sabe. 사고. 아따 사회 과 과학. 사회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사회라 그래요. 사회. Social science. 그죠. 그죠? 일무 봉따와 소시아. 사회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시냐 보아나스칼리. 그죠? 러시아어 이거 너무 진짜로. 그래요. 자, 공부 재미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오, 그래요. 자, 오늘 몇 쪽이에요? 34. 34쪽. 자, 을을 통해. 자, 을을 통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세요.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계양운산 이대표사와 노아로이 아켄 의사다. 예매를 통해 친구들과 자주 연락해요. 대학생 뭐 분위기 만나야 레와 노아로이 이메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많아 어랑어랑 비서도 번역 음방 아티스트 번역이 되어서 불 인터넷을 통해 그 가수의 동영상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 비디오 이도 비디오 번역이 이도 되어서 불 비서로 불리는 음악을 인터넷 그렇죠. 자, 여기 독서 뭐예요? 독서 연습 목소리를 듣는 북, 먼바자. 서, 북극. 독서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제 지리마다의 번역하러 마을이 먼저 그렇죠. 2번.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바퀴 사야 무가다후이 사야 무가다후이 그리다다시 불바퀴이니 무가루이 신문 기사 보람 기사. 보람 그리다. 알겠고. 3번. 공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듣고 나도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라루이 봉사 활동, 폴룸피어, 라루이 극기가 폴룸피어, 디세스 난 가르마, 라하만두 베니 오랑. 느껴요. 마사간. 기쁨과 보람을. 신망된 방글, 보람 뭐예요? 보람. 방글? 반가. 뭐 반가. 그 반가한. 그 보아사안. 그쵸? 사야주가, 아꾸주가, 머라사. 그 반, 그 스낭한, 단그 반가한. 그죠? 그 부화산 4번 해외여행을 통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요. 마루이 부른 해외여행이 뚜리 부른 인터내셔널 어떤 해외 루아르 드그리 이쁜 로우 느낌 로우리 브랜드 느낌
아이는 비싼 막도 양슬랑 좀 주근 브라저리 뭐냐 부대야 부다이야. 경험하다 뭐예요, 경험하다. 뭐 봐라마 그렇죠. 경험하다 밍알람이, 그렇죠. 그래서 밍알람이 부대야 라인 해도 되고, 뭐 아까 마틀라 한 것처럼 어먼 블라자리 부대야 라인 해도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직접 가보지 않아도 TV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의 동물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배달 방송 새 비싼 문어나 이런 해원들 아프리카 마을 TV 프로그램 그렇죠. 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쵸. 왈라오뿐, 디다뻐르기, 스짜라 랑송. 잘했어요. 자, 마틸다도 인터넷 자주 해요? 오, 자주해요. 맨날. 인터넷으로 주로 뭘 해요? 인터넷으로 주로 뭘 해요? 아벤세요, 그럼 내가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될수 있어. 새로운 것을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빵 레시피를 알게 될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다양한? 다양한 빵 레시피? 빵 레시피를 알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한 거 공부할 수 있고 또 음악이나 노래를 음악도 들을 노래를 들을 수, 수 있어요. 그렇죠. 메이크업도 공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마틸다는 주로 뭘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유튜브로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고 우리의 오빈이 뭐냐 오롱? 오빈이, 뭐냐 다른 말아?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의견을 알수 있어요. 이견 그래요. 좋아요. 그럼 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요? 어떤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해요? 할라만 웹 아따오 아플리카시. 인스타그램, 워트스앱,
이거? 유튜브. 아, 유튜브.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왓츠앱도 하고, 유튜브도 해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인터넷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죠? 인터넷이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죠? 선생님은 한국에 있고, 마틸다는 인도네시아에 있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좋아, 아주 좋아요. 다음, 문법 및 표현. 자, 을를 만큼. 자, 을를 만큼 무슨 뜻일까요? 쓰기님 자, 일단 여기 원 디바자 디아르티카 먼저 해보세요. 사전동생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알아볼 만큼 키가 컸어. 사촌동생을 1년 만에 만났는데 말은 애써 다운하러 그딴 모기는 아직 만원 예, 차도 쓰고 아래서고 못 알아볼 만큼 키가 컸어. 못 알아볼 만큼 그 다음 차 다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후식으로 꼭 하나씩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또 하나는 후식은 뭐? 후식 디저트. 디저트. 꼭 하나씩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렇게 맛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먹을 만큼 맛있어. 여러분, 아이스크림 꼭 하나씩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자, 다음 해보세요, 그럼. 다음 아베. 그렇게 맛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 만큼 그렇게 맛있어? 뭐예요? 아빠가 보기도 했나? 그렇게 맛있어? 보기 또 애나?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어릴 만큼 맛있어. 자, 뭐뭐 을를 만큼은 스 갖다 스 따라 등한 그 말이에요. 스 따라 등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운뚝도 해도 운뚝도 쓸수 있는데 보통은 스나 스 따라 등한 그러면 못 알아볼 만큼 그러면 알아보다 뭐예요?
알아보자. 응. 아오. 따오. 그럼 못 알아보다. 이제 아오. 응, 그러면 알아볼 만큼. 자, 사촌동생을 1년 동안, 1년 만에 만났는데, 사이야 버릇도무, 아딕스 뿌뿌, 미스포포. 스톨라, 사도 따온. 못 알아볼 만큼 키가 컸어. 키가 컸어 뭐예요? 키가 컸어. 어디야? 딩기. 내가 못 알아볼 만큼. 들어갈 게 있을까요? 내가 못 알아볼 만큼. 내가 못 알아볼 만큼 키가 컸어. 옛날에는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키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이만큼이나 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못 알아봐. 스따라, 등한, 사야, 디닥다우, 이니시아빠. 알겠죠? 옛날에는 키가 내가 만났을 때는 1년 전에만 해도 키가 이만했어요. 근데 1년 뒤에 키가 이만큼이나 컸어. 그래서 누구세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볼 만큼 키가 그래서 컸어. 내가 나왔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제가 본 물건이었다고? 바로 이 뒤에는 까나도 무딩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키가 크다 그러면 뚜부띵기. 그 다음에 이제 뚜부띵기 까르나 디아 뚜부띵기 스타라 사야 스타라 등한 사야 디닥 그날 디닥다우. 그죠?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식사 후에 드라마관 후식으로 꼭 하나씩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또 있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먼저. 에스쿠아 아이스크림? 스타라 등한. 자, 그냥 아가미 디스텝? 꼭 첫째 하나씩 먹을 만큼. 아스티 마감 에스티 그렇죠. 식사 후에 스톨라마깐 후식으로 꼭 하나씩 먹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사야수까 아이스크림. 스타라 등한 스타라 등한 사야 꼭 하나씩 파스티 사뚜 바로 사뚜 스바가이 있어요. 디저스 마카나 버노뚜. 그죠? 알겠죠? 여기서 밥을 먹으면 밥 먹고 나면 꼭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밥 먹고 나면 꼭뭘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식 알아두세요. 후식 디저트 알겠죠? 에피타이저 전체. 전체는 잘안 쓰고 에피타이저라고 그러고 후식도 그냥 후식보다는 디저트라고 더 그래요. 에피타이저, 디저트, 후식. 다음. 그렇게 맛있어? 아빠가 이제도 이제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먹을 만큼 맛있어. 야, 예나. 그냥 애나 스따라 등한 알아듣는
둘이 먹다가 어디가 만들 거야? 두아오란 버러두아 막간 두아로 막간 하나가 죽어도 올라오뿐 뭐 혼자 동해 맞지? 사또라 마띠 에나 알겠죠? 오야 에나 스타라 등한 왈라뿐 사또랑 마띠 삼빌 막간 두아오랑 삼빌 두아오라 막간 막간 사 왈라뿐 사또랑 마띠 에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명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빠 아르뜨냐? 에나 스타라 대한 사람 몇 분이에요 여러분? 아베마게 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자, 두 명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자, 여기서, 자, 두 명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응? 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두 명이. 그죠?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쵸? 근데 너무 막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한 명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까르나 디아 포커스 콘센트라시 빠다 마카난 그 아, 너무 사또오랑이니 마띠아 맛있었어. 또 띠닥 디아 띠닥 사바르 사다르 오, 알겠죠? 그만큼 맛있었어. 맛있단 얘기예요.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알겠죠? 너무 맛있어서 한명두 명이서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몰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맛있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와, 너무 맛있다. 와, 에나 스칼리. 올라폰 두아오랑 마땅 사또오랑 마띠 두아오랑 마깐 사또오랑 마띠 디닥다우. 자, 그러면 을 만큼, 그래서 까따 다사라 하다, 하다는 할 만큼이에요. 할 만큼. 뭐, 운동하다, 운동, 할 만큼. 이야기하다, 이야기, 할 만큼. 그 다음에 까따 다사르 다, 아다 받침. 리을 만큼 디다 아다 바치 을 만큼 그렇죠? 가다 갈 만큼 먹다 먹을 만큼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을 만큼 받침이 없으면 리을 만큼 자, 일단, 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 1번, 아르띠깐 둘루, 아베제데 아르띠깐 둘루. 스니리 스니리. 비상. 비상 원언 돈, 광고 이끌란. 비사 머너톤 이끌란 악도르 이뚜 함피르스 반장하리 그 배우의 광고. 다음 A 광고가 많이 나오다. 이거면 레몬주. 보안이야, 문줄. 레몬주. 예전에는 일과 가깝게 지내다. 예전
예전에는 둘루. 그리고 가깝게 지내다. 비싸 아그랍 아크랍. 아그랍 두까랍 비는 도다 그렇죠. 둘루. 자만 둘루. 아따 둘루. 아크랍 등한 뜻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에 올라. 기차표를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어라면? 왜 잉잉? 어라면? 인인들이 기차표를 사. 아. 숙취가 많다. 왜냐? 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디로 가요? 젊은 어른이나 아이나 무서워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음 2번. 한달 전에 예매를 하지 않으면 표를 살수 없다. 기차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밤을 새워야 하다. 아니면 소리가 많다. 이웃 사진이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일과 가깝게 지내다. TV를 틀면 그의 하루 종일 배우의 광고를 볼수 있다. 광고가 많이 나오다. 자, 그럼 한번 여기 1번 먼저 해보세요. 아베. 모두들 그 상태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 상태는 어른이나 아이가 모두가 좋아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세번이 만약에 누가 빚을 받을 수 있고, 그 선수는 어린아이나, 그걸 빚을 받아도 누가 아까운 것들, 모두가 좋아할 만큼, 세번이 누가 든, 왜냐, 오랑, 든, 너랑, 왜냐, 오랑, 그렇죠. 떠는 스타, 그날 바기 반양 오랑. 오랑 그 선수는 인기가 있어. 그렇죠? 뻔마니 또 떠는 그날 바기 스모아 오랑. 그렇죠? 어린이나 아이나 모두가 좋아할 만큼 뭐예요? 어른. 어른 뭐예요? 오랑 대화사, 그죠? 아이나, 아나, 이나 뭐예요? 아니, 어른이나 아이나. 바이, 마오뿐. 알겠죠? 바이, 오랑 대화사, 마오뿐, 아나.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자, 먼저 써보세요. 자, 먼저 써보세요. 니가 마음 설날 아들 주소 가게 소상 연도불이 이게 그래가 한달 전에 예매를 하지 않으면 표를 살수 없을 만큼 기차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오디가 거기다 부산 서플런스 보면 이거 미사도 비켰던 그냥 오랑이 비행 비켰던 수 그렇죠. 여기서 까르나를 써도 돼요. 까르나. 아, 반양오랑. 그냥 오랑 비행 비켰던 수 사토바 사토 블란스 불룸냐. 걸러티 다프산 티케 티타 피사 분블리 티케. 다음. 3번 꽃이 이렇게 많니? 오늘 샤워해야 할 만큼 꽃이가 많았어. 꽃이 이렇게 많니? 뭐가 아주 뭐가 앞에 아무 거냐?
Ancora su Goodreads, ma manda la per avere. Ma 한글 동화책을 읽었는데,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참을 그렇게 짓는다고 해요. 그럼, 이거 차등이라는 말이 이제만큼 예전에는 이거 가깝게 지냈어요. 엄마, 아고를 리플자 보고 보래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참을 겁내 짓는다고 해요. 그랬다 했지만 누구랑 고르냐? 정말 아크로바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카나 내 그러다가 암 어떤 것이 거기서 고프 아르나 제만두루 어랑 그가 등한 방금 그렇죠. 도배우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TV를 틀면 거의 하루 종일 배우의 광고를 볼수 있다. 볼수 있을 만큼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배우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아. 걔 해야 아토르 피엔 바이트 그만 아들아 그러니. 가르마 이 얼마나 그렇게 반항하러 야간 TV 재활용 미사일이야 이건 아까 지수도 전 이번에도 틀린 거였어요 왜냐면 그렇죠. 광고가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이 일은 매일 하고 싶다. 자, 맛들다가 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뭐뭐 을를 만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좀 또, 선생님은, 선생님은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등산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등산을 좋아해요. 무슨 뜻이에요? 안 먹어도 될 만큼 뜯어 막간 등산을 좋아해요. 국가 내리고 그렇죠. 선생님, 숙가 먼다키 두 군웅 스타라 디닥 마칸 나시 디닥 빠빠. 그렇죠. 왈라오퍼 디닥 마칸 나시 선생님, 숙가 먼다키 군웅. 마틸다는 어때요? 마틸다도 한번 써보세요. 자, 문바 두아 칼리맛. 자, 짜라냐? 마틸다는 뭘 좋아해요? 빵 만들기?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는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뭐만큼? 스따라 등 나와 하나 빠. 나와 되면 빵 만드는 걸막 좋아해요. 나라면 스킨케어를 공부하기 스킨케어를 공부하기 레저 스킨케어 블라자랑? 스킨케어
뜬 땅? 스킨케어. 신? 스킨케어. 그게 뭐예요? 화장품. 응? 화장품, 스킨케어. 아, 스킨케어. 잘안 들려요. 스킨케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스킨케어를 좋아하는 만큼 스킨케어를 좋아하는 만큼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오, 시니어를 좋아하는 만큼. 스킨케어를 좋아하는 만큼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또빵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무슨 뜻이에요? 사야수가 사야수가 뭐야 거기 사야는 수가 생겨. 그 다음에 또, 또뭘 좋아해요? 아, 따 아니면 뭐, 뭘, 뭘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몸바 깔리면. 저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만큼 후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후식, 뭐만큼? 역사 공부할 만한 역사. 어려워요. 그냥 나는 엄마만큼 아빠도 좋아요. 아빠를 좋아해요. 맞아요? 고랑 고랑 스튜디오. 아빠, 꾸랑, 르비 꾸랑, 시아빠 르비 꾸랑. 그래요. 자, 됐어요. 자, 일단 워크북부터 해봅시다. 워크북. 자, 워크북. 워크북 하면서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14, 15쪽. 15쪽 워크북. 자, 가족 같은 이웃 사촌. 자, 한번 여기 해보세요. 아르티카 먼저 해보세요. 첫사바다 끝에와 절레다 도바들 구급 조근하다 뭐예요, 적응하다? 그래도까지 정이 되다 to be worried 정이 둘다 to be fun 자, 섭섭하다 1번. 그래서 가다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아르띠냐?
친한 친구가 전화를 이렇게 전화? 어, 저 빈다스 콜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망이야 그렇게 됐을 거야.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어때요? 섭섭해요. 그죠? 다음 2번. 아빠는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세요. 걱정이 되다?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아빠는 이제 뜨거운 덩티를 부엉 부르마. 그쵸? 디다 블랑크루마 땀빠? 그래서 걱정이 되고. 3번. 사람을 오래 살리거나 물건을 오래 쓰니까. 정이 들다? 정에 들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오래 사귀거나 물건을 오래 사용했어요. 어랑이 집에 올라만 봤으면 아빠 집에 막아이 바람 파도 바람 사라 올라만 그쵸. 스키아나마 수다라마 다음 4번. 네, 그녀들과 같이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브르사마 쿠아르트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떠날 거예요. 아칸바키 운동바다 마카리냐가 와나키 어때요? 설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레다. 다음. 이사를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조금마다. 그러니까 pertama pindahan, pertamanya unfamiliar, belum tidak familiar, tapi sekarang sudah biasa, sudah Sudah terbiasa. terbiasa, 익숙해지다 terbiasa. 그쵸? 그래서 뭐예요? 적응하다. 그쵸? 그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같이 쓸수 있어요. 그쵸? 수다 떨어비아사 벌을 아다따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 2번 숙제. 그 다음에 문법 및 표현, 여기도 숙제. 그 다음에, 자, 18초까지 숙제.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요, 마틸다. 아유, 좀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지금 익숙해졌어요. 그래,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저녁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어머나, 언제 먹을 거예요?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끝나고 먹을 거예요? 마틸다 혼자 먹어요?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요. 밤 수다라마예요. 밤이 늦었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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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밥 맛있게 먹고 내일 모레 또 만납시다, 마틸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